샤오미, 오포 등 중국 업체가 유럽, 중동, 아프리카,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며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19%의 점유율로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. 유럽 스마트폰 시장 1, 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2%와 34% 출하량을 늘릴 동안 샤오미는 무려 132% 성장한 건데요. 유럽 시장뿐 아니라 중동,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샤오미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지역에서 삼성전자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38% 늘어났고 샤오미는 같은 기간 출하량이 139% 늘었습니다. 중국 브랜드가 가성비를 무기로 동남아, 인도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4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작년 1분기 22%로 1위였지만 올해는 1분기의 점유율이 19%로 떨어지면서 2위로 주저앉았습니다. 반면 작년 점유율이 21%로 2위였던 중국의 오포는 올해 1분기 22%로 올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인도에서도 1분기 점유율 샤오미가 26%, 삼성전자가 20%로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갤럭시 A, M, F 시리즈 등 중저가 폰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.